낙셀 대통령의 수에스 운하 봉쇄 조처는 유엔군 휴전 감시 위원단이 지켜보는 가운데도 위험한 분쟁의 불씨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공화국은 임시 휴전에도 아랑곳도 없이 여차하면 총질을 서슴지 않습니다. 운하의 양쪽 두개선은 24시간의 휴전 감시가 행해지고 있지만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뾰족한 수라도 생길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랍 측에서는 만일 이스라엘의 순시선이 수에즈 운하에 나타나기만 하면 발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스라엘 측에서는 수에즈 운하를 같이 사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려면 누구도 못 쓸 곳으로 각오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적 이해 문제가 개입되어 있는 수에즈 운하의 관리 문제는 좀처럼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